안녕하세요. 나래맘입니다. 오늘은 한 장으로 만드는 마스크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핫한 키워드죠. 마스크 만들기. 많이들 만드시는데 마스크 패턴을 가지고 만드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초보분들 직선 받기만 할수 있으면 만들 수 있는 그런 마스크 오늘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가로 30에 세로 33으로 이렇게 한 장을 재단을 해주세요. 저는 30스 싱글 원단을 이렇게 재단을 했습니다. 접어서 반을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반을 잘라주시면 이게 이제 겉면이 되고 이게 안쪽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패턴으로 하셔도 되고, 이렇게 뒤집어서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같은 무늬로 이렇게 놓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쪽을 또 다시 가로 방향으로 절반을 또 잘라줍니다. 이렇게 잘 맞추셔서 이제 이 양쪽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안쪽으로 이렇게 접어서 박도록 하겠습니다. 1cm 이렇게 접어서 박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안쪽으로 들어갈 이 부분 두 장을 이렇게 1mm 정도, 아니 1cm 정도 이렇게 들여서 박아주었습니다. 이제 안과 겉을 연결하는 작업이에요. 이 작업이. 되돌아박기 하시고. 또 이제 한쪽을 박았잖아요. 이제 반대쪽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안과 겉을 이렇게 연결을 했는데요. 이제 다림질을 해서 좀 이런 시접들을 좀 눌러주고 나서 또 이제 다른 작업을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연결을 해줬잖아요. 안과 겉을. 그래서 여기를 이제 이렇게 잘 눌러서 시접을 이 위쪽 시접은 아래쪽으로 가게끔 이렇게 해서 눌러서 이제 다림질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와이어 자리를 잡아주셔야 되는데 와이어는 이 사이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를 이렇게 접으셔서 가운데 위치를 잡아주시고 그 자리에다가 이제 와이어 이렇게 살짝 놔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시접을 덮어요. 덮고 이제 이렇게 이 아래 그 안쪽 면이 박음질한 부분이 이렇게 살짝 교차되게끔 이렇게 놓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밑에 이 박음질 선이 거의 딱 맞아요. 예, 이렇게 놓고 다시 한번 또 다림질을 이렇게 해서 눌러주세요. 자, 이제 여기서 종이접기 하듯이 해볼 건데 3등분을 해서 이렇게 접을 거예요. 먼저. 그래서 여기를 3등분한 자리를 먼저 눌러서 다림질을 이렇게 해서
자리를 잡아주시고 또 반대쪽 또 이렇게 3등분 한 자리를 또 이렇게 다림질로 자리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됐잖아요. 여기를 펴서 다시 딱 이렇게 맞물리게끔 이렇게 되죠? 만나게끔 이렇게 세워주시고 이걸 다시 접어요. 바깥쪽으로 부채같이 우리 부채 만들기 어릴 때 이렇게 해보잖아요. 애들하고 부채 만들기 약간 그런 방법하고 비슷하게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눌러줍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이제 와이어 자리랑, 와이어 자리랑 지금 여기서 와이어를 집어넣긴 했는데, 와이어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게 이제 박아주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끝에 잘 위치 잘 맞춰 놓으시고, 이렇게 위치 잘 맞춰 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표시를, 와이어 끝선을 표시를 해주세요. 이 직기로 만든 거를 비교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짝만 교차되게 해서 이번에는 이렇게 바로 직선으로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뒤로 살짝 갔다가 다시 앞으로 왔다가 제자리에서 이렇게 쭉 일직선으로 박고 와이어 있는 옆 라인만 이렇게 뒤로 한 번씩 박아서 다시 연결을 했습니다. 예, 약간의 움직이기 있긴 하지만 예,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3등분해서 접어주시고 접은 라인에서 만나서 다시 이렇게 뒤로 부채처럼 이렇게 접어주시고 맨 끝을 이제 눌러서 박아주시면 됩니다. 끝에 바이어스 처리 안 하시고 그냥 이렇게 접어 박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고무줄을 접었을 때 12cm 정도 되도록 이렇게 두 개를 준비를 해주세요. 하나는 제가 미리 껴놨는데 이렇게 스토퍼에 넣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좁은 구멍으로 넣어서 넓은 구멍 쪽으로 나왔죠? 이렇게 코바늘로 해서 이렇게 쏙 빼주시면 쏙 빠집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두 개가 되었어요. 이제 끝을 묶어주세요. 묶어주시고, 쫙 당기면 이렇게 이쪽도 당겨주시고, 그러면 단단히 이렇게 묶입니다. 이렇게 흘러지지 않게. 해주시고 끝은 잘라주세요.
나머지 하나도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한쪽은 제가 미리 이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묶어 놓은 고무줄을 여기다 껴주시고, 이렇게 접으신 다음에 이만큼.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마무리 박음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좀 넉넉하게, 한 2cm 정도 이렇게 잡았어요. 자, 바이어스도 오버록도 필요 없는 마스크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건 다이마루로 만든 마스크고요. 조금 두께감이 있네요. 그쵸? 예, 이렇게 접밴드로 마무리한 그런 마스크예요. 이거는 오버록도 없이, 예, 바이어스 없이 접밴드도 안 쓰고 그냥 이렇게 만든 마스크예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열리죠? 예, 필터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필터가 이제 어떤 분은 여기를 중간을 또한번 박으셔서 이렇게 고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좋은데 그렇게 하면 필터 넣기가 조금 불편할 것 같아요. 전 필터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게 딱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제가 살 때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샀었는데, 예, 이렇게 쏙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코부터 입까지 다 필터가 들어가죠. 근데 이런 필터가 없으신 분들은 저는 하나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게이 빨아쓰는 행주 키친 타올이에요. 그래서 이거 JTBC 방송에서 뭐 방송을 했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필터처럼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세겹이 KF80에 거의 준하는 그런 이제 효과가 있다라고 입증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요만하게 나오면 될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반을 잘랐는데 이거를 다시 3등분을 하면 이만한 사이즈가 나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그래서 3등분을 해서 저희 키친타올을 이세 장을 재봉을 하는 거죠. 하나로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서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우선 그냥 넣어볼게요. 자, 잘 들어갑니다. 전체에 꽉 차게 이렇게 들어가지죠? 예, 잘 들어갔어요. 세겹이라 굉장히 강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원단도 이렇게 막아주고 제가 착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가요?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요? 네.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될것 같아요. 패턴 없이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마스크였습니다. 지금까지 초보도 만들 수 있는 그런 마스크 만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